여기는 송정 백사장입니다. 올 여름 사업을 하면서 모래 평타 작업을 했습니다. 모래 평타 작업은 끝났고 지금 7월 따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평타 작업을 하면서 웃은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 백사장에 영 모래가 없습니다. 유실이 났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위에 계단이 있는 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자체가 장애인 통로입니다. 장애인 통로인데, 이게 자체를 장애인 헬체를 내려오고 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헬체가 내려오는 데인데, 장애인들 헬체가 내려오다가 보면은, 자, 요게, 이렇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없어졌었죠. 자,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자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한 50cm 나오는데, 여기 50cm가 여기까지 모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래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약 한 50cm 이상 모래가 없어졌습니다. 장애인들도 사람입니다. 왜 장애인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왔습니까? 대묻고 싶습니다. 해운대구청.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이곳, 이런 데가 지금 저 밑에도 또 한 군데가 있고, 여기도 또 한 군데가 있고, 또 저 위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또 있습니다.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하여튼 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들 요번 여름에 누가 다치도 다칩니다. 빨리 안 해놓으면은. 진짜 이거 자체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청 하루속히 여름 휴가철 들어가기 전 빨리 이거를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모래를 놓으면은 또 파질 거고 또 파지게 됩니다. 이게는 다르게 생각하셔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백사장을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밑으로 보면, 저 지금 저 밑에 보면은 하나가 더 있고 백사장을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송정의 모래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